예,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인데요. 돌아오는 트럼프 커지는 청구서 손 떨리는 전기차 배터리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칼춤에 국내외 시장 출렁, IRA, 칩스법 등 비판, 한국 역대급 대미 흑자, 기술 경쟁 선점 수출 다변화 시급. 참, 큰일 났네요. 이러고 있는데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선 TV 토론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78세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4개월이 남아 결단을 예단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발생할 태풍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국내 금융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출렁이며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은 반세계화, 반중국, 반친환경이다. 참. 반세계, 반친환경에다 반중국. 이에 따라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압박하고 전기 자동차와 2차 전지에 주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공약이 실현되려면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해야 하는 변수가 있지만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부담이 될수 있어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국의 보편관세 10% 부과세 21조 원 증발. 야, 21조가 증발해버리네. 10% 관세를 매기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로 내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선거 구호로 내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프렌드 쇼어링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응하면 대미 의존도를 높인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친환경 수출 증가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트럼프 캠프 공약대로 보편관세 10%를 한국에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52억 달러, 약 21조 원으로 감소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요.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트럼프 캠프의 주요 타깃 무역 적자국 목록에 한국이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은 2022년 9위에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에는 8위에 기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에도 자동차 산업 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 워크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의 60 내지 100%, 다른 나라 수입 제품에는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시절부터 더 강한 미중 통상 분쟁을 시사한 것으로 유럽 등 우방국에 대해서도 불공정 교역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공약대로 60% 이상의 관세 폭탄이 부과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대중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중국 주교놈은 중국도 우리나라 영향이 크죠. 중국과 거리가 많은데. 공약대로 참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상으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우리나라 부품을 갖다가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것이 안 나가겠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위안화 절하 등으로 중국이 미국 관세에 맞서 다양한 보복 조치에 나서면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책이 옳지 않아요. 반중국에 이은 산업별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서 아베하고 트럼프가 그 전에 그 삼성 죽이기 했잖아요. 삼성이 세계 제1위의 이런 반도체 국가로 해당, 지금 대만이 차지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블룸버그 비즈니스 워크와 인터뷰 도중에 바이든 정부의 칩스번 지원으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전부 가져갔고 이제 보조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며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방위비와 TSMC를 묶고 거론한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서 받게 될 보조금에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지력 저하 논란 등 후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바이든 대통령 지난 7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첫 공개 유세를 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워 사저로 이동해 고령에 따른 건강 논란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엎친 데 더 친경이네요. 바이든은 지금 하늘이 돕질 않아요. 상황이 악화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부 사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7월 18일 한 케이블 방송 인터뷰에서 완주 의사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에게 의학적 상황이 발생해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돌아오는 트럼프 커지는 청구서 손 떨리는 전기차 배터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